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내용은 여기 시작하기에 Hello World 밑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예. 자, 우선 일반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이 익스프레스는 app.js라고 하는 파일을 애플리케이션 파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플리케이션 파일이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진입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즉,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 개의 파일을 통해서 그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요. 하나의 파일만으로는 그 규모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여러 개의 파일들 중에서 도대체 누가 시작점에 있는, 누구를 실행시키면 그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가? 라는 점에서 이 app.js라고 하는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되지만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면 자신의 프로젝트 명을 그 진입 파일로, 실행 파일로 또는 메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이 사용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렇게 app.js라는 파일을 이제 수정을 해볼 건데요. 제가 앞에 빔이라고 쓴 거는 제가 쓴 에디터일 뿐이고 여러분은 자신이 쓰는 우리 이전까지 썼던 아톰 에디터 그거 쓰셔도 됩니다. 자, 엔터. 자, 우리는 이제 익스프레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require를 통해서 익스프레스를 이렇게 우리가 로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는 그 로드한 require라는 저 함수의 return 값으로 우리가 익스프레스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객체를 이렇게 return 받아서 거기에다가 express라는 변수를 부여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app이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이 app이라는 변수는 이 express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express 안에서는 application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 application 자체에 해당되는 것이 저기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그건 어떻게 얻어낼 수 있냐면 express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함수로서 호출하면 저 익스프레스 함수는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리턴해요. 그리고 그것을 app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은 겁니다. 자, 좀 헷갈리시죠? 요거는 익스프레스라는 프레임워크가 만든 사람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매뉴얼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게 이해 영역이라기보다는 아, 저렇게 하기로 했구나 라고 기억해야 되는 영역이긴 한 거예요. 그냥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애플리케이션, 즉 앱이라고 하는 저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사용자의 접근을 캐치해서 사용자가 이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패스로 접근했는지를 알아내서 에 대한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get 방식으로 get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접근한 것 중에 이렇게 루트 디렉토리로 접근했다면 즉 홈페이지로 들어왔다면 자,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홈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홈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여기 있는 이 인라인 함수 있죠? 인라인이 아니라 콜백 함수 저 콜백 함수를 호출시킬 겁니다 라고 사용설명서에 적혀있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어떻게 또 약속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인자로 리퀘스트, 즉 요청한 것과 관련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을 리퀘스트 객체를 첫 번째 매개 변수의 값으로 전달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에게 응답할 내용을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을 response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할 것이다라고 사용 설명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req는 request, res는 response인데 요거는 그냥 r로 하면 구분이 안 되죠. req est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관습상 좀 짧게 하려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자가 우리의 루트 디렉토리로 접근했다, 홈페이지로 접근했다면 사용자에게 Hello World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싶으면 Hello World라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것은 응답하는 거잖아요. 응답은 어떻게 하냐? 응답에 대한 방법, 정보를 가지고 있는 res라는 두 번째 매개 변수는 send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어디서 볼수 있냐? 사용 설명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에다가 hello world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홈으로 들어오는 사용자는 hello world라는 메시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만든 이 앱을 저 app라는 앱을 여러분이 listen 해야 돼요. 어디에? 여러분이 원하는 포트에다가 그래서 3000번 포트를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바라보고 있다가 루트 디렉토리로 접근하는, 홈페이지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Hello World를 화면에 출력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Listen, 즉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3000번 포트를 바라보게 하는 것에 성공했다면, 그 작업이 끝났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도록 이렇게 또다시 callback 함수를 제공해서 console 로그 커넥티드 3000번 포트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노드의 app.js라고 해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을 시키는데 express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나오네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중요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app.js의 두 번째 행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 행에서 여기 있는 이름을 보니까 자, 위에는 express고 밑에는 expresses네요. 여러분 알고 계셨죠? 제가 틀린 거.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에러가 있으면 에러 메시지를 보고 해결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실행을 시키면 자, 보시는 것처럼 connected 3000 포트라고 뜹니다. 자, 그럼 여기서 localhost 3000 slash 라고 하고 접속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가 뜨면 잘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서 요거를 이 상태에서 나오려면 Ctrl C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서 빠져나오게 돼요. 다시 한번 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번에는 app.get slash hello function request response 그리고 여기에 response에 send
하고서 월드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출력하는 코드를 짰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헬로우라는 경로로 접근하면 월드라는 텍스트를 보여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저장하고 그리고 node.app.js. 자,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여기에서 hello라고 하는 경로로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월드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코드를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지금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일단은 express를 우리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로드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express를 로드한 후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3000번 포트를 listen하게 했고 그리고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의 get 방식으로 홈페이지로 들어왔을 때는 요게 실행이 되도록 코드를 짠 것이고 hello로 들어왔으면 요것이 실행되도록 우리가 코드를 짜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봤지만 지금 요것이 이 express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골격 또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여러 번 좀 숙달을 하면서 얘를 좀 자신의 것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